행복한 결혼 생활과 별개로 아순타에게는 하루하루마다 커지는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남편이 너무 위험한 일에 노출되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클랜 보스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남편에게 계속 그런 부탁을 좀 했대요. 자기야, 언제나 몸을 사리고 위험한 일은 될 수 있으면 하지를 말아라. 애초에 그렇게 부탁을 할 때마다 시모네티는 사람 좋게 웃으면서 알았어, 걱정 마, 이렇게 대답은 했는데 사실 그 말까지 귀에 담아 듣지는 않았어요. 어느 날 시모네티는 자기가 관리하는 지역 한 시장에 가서 아침에 먹을 오렌지를 사기로 해요. 뭘 살까 하고 있는데 처음 보는 낯선 남자가 씩 웃으면서 자기한테 다가와요. 그러면서 밝게 얘기를 해요. 차오, 안녕하세요. 갑자기 인사를 해요. 그 인사말을 듣자마자 직감합니다. 나 지금 위험하다. 그래서 곧바로 허리띠 왼쪽에 차고 다니던 권총에 손을 집어넣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낯선 사람이 쏜 총알이 자기 몸을 관통한 뒤였어요. 그 자리에서 시모네티는 쓰러지고요. 중상인 상태로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헐레벌떡 연락을 받고 나순타?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버려요. 근데 부상은 워낙 심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순타의 품에 안겨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 시모네티가요? 시모네티. 갑자기? 되게 상태가 안 좋았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 아순타를 또 지그시 바라보면서 시모네티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깁니다. 푸페타, 난 영원히 사라지는 거 아니야. 나의 사랑은 어디 가지 않아. 그리고 돈. 라는 말을 하고 숨을 거둬. 토니? 아, 자기를 죽인 사람의 이름을, 진범을 얘기한 거구나. 토니가 누구예요? 직감했겠죠, 아내니까. 이 사람이 사주한 사람이구나. 범인이구나. 그래서 아순타는 일단 뭔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경찰서로 갑니다. 진범은 토니인 것 같은데 토니를 일단 잡아주세요, 요구해요. 근데 경찰은 증거도 없고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수사를 거부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한 달 정도 지난 어느 시점에서 남편의 묘지 앞에서 어떤 결심을 합니다. 그래? 아무도 안 도와주면 내가 토니가 누군지 찾아서 내가 처단할 거야. 복수하기로 결심합니다. 복수의 결심을 해요. 그리고 바로 토니가 누군지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 애칭 토니를 갖고 있는 인물은 한때 남편의 절친이기도 했던 안토니오 에스토지토라는 남자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항상 절친이더라. 맞아요. 맞아, 항상 측근이야. 완전히 마음을 먹은 아순타. 어느 날 집에서 남편이 사준 가방에 남편의 신분증, 남편의 결혼 반지, 그리고 총 한 자루를 집어넣고 집 밖으로 나서서 어딘가로 향합니다. 남편이 총을 맞았던 그 시장 어귀에서 차가 딱 멈춰요. 거기서 아순타가 내렸겠죠? 그리고 어떤 술집 앞으로 아순타가 조용히 걸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자기 배 위에 손을 얹고 조용히 속삭여요. 아이. 시모네티, 나 지금 너무 무서워요. 나랑 우리 아이를 좀 지켜줘요. 아순타가 술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걸어서 그 안에 앉아있는 어떤 남자에게 다가가요. 그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안토니오? 잠깐 밖으로 나갈까요? 나랑 당신이랑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안토니오가 이 말을 듣고 좀 뜨억했던 게, 나와서 나랑 얘기 좀 하자라는 게 이 조직 안에서는 결투하자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정말 대화 요청이 아니라 안토니오는 알아들은 거예요. 너 나랑 한 판 붙어야겠다. 그래도 은어는 알아들었으니까 아순타를 따라서 술집 밖으로 나오기는 해요. 근데 아순타가 밖으로 나가서 바로 뭐 결투 얘기도 없이 자기가 타고 온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서 앉는 거예요. 뒷좌석에 아순타가 조용히 들어가서 앉아요. 안토니오도 아순타가 타고 있던 차로 이렇게 걸어갑니다. 긴장은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아순타가 방아쇠를 당겨요. 무려 26발의 총알이 안토니오의 몸에 박힙니다.
26? 사건이 일어나고 두 달 뒤 아순타는 체포가 되고요.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동안 아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려서 4년 뒤 드디어 아순타의 재판이 공개적으로 열려요. 아, 공개 재판이에요? 워낙 좀 큰 건이니까. 네. 그리고 이게 공개적으로 알려질 수밖에 없었던 게 나폴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탈리아 전역에서 아순타의 재판을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네. 이미 막 한 언론지는 죄지은 프리마돈나 라는 헤드라인 카피까지 사용하면서 미인대 출신 20살짜리 아내가 누군가를 살해했다. 이 자체가 너무 관심거리였거든요. 자극적인 소재가 되지 뭐. 그쵸. 마피아들의 얘기기도 했고. 그래서 이 재판이 열리는 날 법원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거리 통제가 마비될 수준이었다고 그러고요. 너무 사람들이 재판 내용을 궁금해하니까 이때 나폴리 법원에서는 최초로 확성기를 밖에 달아서 재판 내용을 밖에서 생 오디오로 들을 수 있게 좀 장치들을 해줬다 그래요. 이 여론이 호기심뿐만이 아니라 아순타를 응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뜨거운 관심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아, 내용을, 내막을 알고. 그리고 임신 중이었고, 네. 심지어. 그가 남편을 위해서 복수를 했다라는 스토리가 실화잖아. 그러니까 이 실화를 접한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범죄자이긴 한데 아내 아순타라는 것만 놓고 봤을 때는 남성들이 너무 진짜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죽었다고 내 복수를 해줄 여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없죠. 그러니까 뭐 영화예요. 그렇게 세간의 관심을 받으면서 재판이 쭉 진행되는데 그 기간 동안 아순타가 냉정함을 잃지 않아요. 자기 할 말하고 감정 컨트롤하면서 모든 시간을 잘 견뎌내는데 맨 마지막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을 듣고 그제서야 감정의 동요를 살짝 내비쳐요. 그러면서도 강하게 그런 말을 해요. 저는요, 내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토니오를 죽인 겁니다. 안토니오가 되살아난다면 이 사람이 내 남편을 다시 죽일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렇다면 저는 제가 한 일을 처음부터 다시 다 할 겁니다. 라고 흐느끼면서 말을 하고 주저앉아서 얼굴을 파묻고 오열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도 이제 어쨌든 살해를 했으니까 재판의 결과는? 18년형이 구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를 아순타는 정말 겸허하게 다 수용해요. 당당하게 받아들여요. 각오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순타는 14년 복역을 마치고 세상에 나와서 어느덧 청소년이 된 친아들과 재회까지 하게 됩니다.